자식에 대한 부모의 소원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모든 소원들 가운데 첫째는 자녀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삼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300년대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로 인하여 2억 명의 인구가 사라질 때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페스트를 퍼뜨린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규례에 따라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며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아무런 음식이나 먹지 않고 가려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강의 법칙을 따르기만 해도 건강의 축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